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지난번 촬영에서 지난번 촬영이라고 해봐야 몇 분 전이긴 한데요. 이제 저희가 고1 때 이제 하면 좋은 것, 하면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잖아요. 이번에 또 뭘 해야겠어요? 고2를 가봐야겠죠? 아, 반드시 해야죠. 네네. 근데 제가 이제 2부가 쓴 자료를 좀 봤는데 뭐 고2 생활에 대해서 한치 후회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지금 약간 앙칼진 표정 보세요. 나는 고2는 너무 완벽하게 보는 것 같아서 후회할 게 없어. 아. 진심이었군요. 오늘 또 이 말을 이제 되새김질 해보면서 2부에 어떤 점이 잘못됐었는가 또 찾아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면서 뭐가 하면 좋고 뭐가 하면 안 좋은지를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봅시다. 꼬링! 나 같은 경우는 약간 처음부터 수지를 생각하고 있었어서 2학년 때는 1학년 때보다 좀 더 학과를 좁혀가려고 계속 했었거든요. 약간 제일 흔한 케이스가 그거지 않을까 싶은데 이과 친구들 보면은 1학년 때는 다들 의대를 생각하면서 의대 쪽을 쓰다가 3학년 때 성적이 안 되니까 진짜 갑자기 생명 분야로 쓰거나 진짜 정 안 되면 자연대 쪽으로 가기도 하고 역으로 생명 분야를 넓게 생각하다가 좁혀서 의사를 꿈꾸게 되는 경우는 오히려 설득력이 있거든? 근데 처음부터 의사를 생각하고 있다가 역으로 뭔가 생명공학, 생명대, 자연대 이렇게 좁혀가면 이 친구 성적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각을 했나 보다. 이게 좀 많이 다르거든, 느낌이. 넓혀가는 거랑 좁혀가는 거 많이 달라서 학과라든지 분야를 어느 정도 좁혀놔야 생기부에 어떤 내용을 적을지도 좀 확실하게 적을 수가 있잖아.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확실하게 해두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이렇게 전략적이지 못하고 그냥 1학년 때부터 나는 이제 그 민영쌤한테 혼나는 케이스고 여기는 칭찬받은 케이스니까 약간 완벽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이미 망가졌다. 근데 나는 생기부 관련해서 고2에 나한테 칭찬해주고 싶은 게 내가 고2 때부터는 내가 고1 때 써놓은 그 분야에 가기 싫어졌어. 근데도 그냥 그걸로 다 채웠어. 왜냐면 다른 게 하고 싶다 이거였으면 그냥 틀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얘만 하기 싫어진 거지 대체할 수 있는 그게 없었단 말이야. 그렇다고 아예 그냥 생기부를 버리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틀지 않았기 때문에 고대 영어교육학과를 붙었거든. 그러니까 뭐 다른 게 하고 싶은 게 없다면 그냥 1학년 때 썼던 거 그대로 쓰는 것도 그냥 차선책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거 얘기를 들을 생각이 났는데 약간 이거 특수한 학과들 있잖아. 교육 쪽이라든지 뭐 경찰 행정 이쪽이라든지 이런 걸로 처음부터 생기부를 좀 픽스를 해놓으면 수정이 어려워. 맞아. 뭔가 이런 특수한 과들은 쓰는 거를 조금은 초반에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맞아.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제 2학년이니까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지가 되돌았다 싶은 생각이 들면 일단 그렇게 몰고 나가서 학교를 간 다음에 복전을 하거나 전과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맞아. 그것도 괜찮은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나는 2학년 때 탐구를 되게 안정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 2학년 때 벌써? 이제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수능 과목을 해서 우리 학교는 3개를 했거든, 사탐, 과탐을. 근데 이 3개의 시수가 국영수 시수랑 똑같았어. 국영수 3개 합친 거랑 탐구 3과목 하는 거랑 성적이 똑같이 반응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탐구를 이때 제대로 잡아야지 많이 높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거든. 난 그때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게 성적을 높이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 난 약간 정시 파인데도 살짝 공감을 하는 게 내신을 챙기는 김에 들어놓으면 정시에서도 확실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아. 이번 채비는 탐구 정시 언제 픽스했어요? 일단 사탐으로 돌린 게 고3 그 겨울 이제 고3 올라가는 겨울. 올라가는 겨울이었고 근데 심지어 그때도 이제 생명을 곁들이고 있었어서 생명이랑 생윤을 하려고 쭉 하다가 6월에 갑자기 세지로 또 바꾼 거거든. 그러니까 진짜 끝까지 바꾼 거지 나는 탐구를. 계속 고민을 했던 거지. 나도 6월에 나는 세지를 정법으로. 아니 이거 6월 달에 바꾸는 건 진짜 약간 너무 리스키한 행동이고 맞아. 사실 그래서 망했지. 아하. 아하. 약간 이렇게 하면은 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2 말해서 최소한 고3 올라가는 겨울 동안에는 무조건 정해놓는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치. 그래서 이제 나 또 궁금한 게 있는 게 오빠는 그때 전자기기 뭐 썼어? 나는 고2 때 공신폰이라고 혹시 뭔지 알아? 진짜? 몰라요. 진짜 충받는다. 오늘 왜 이렇게 충받지? 공신폰이라고 약간 스마트폰이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인터넷 기능 자체가 없는 거야. 앱스토어 이런 게 없는 거지. 그런 걸로 일부가 좀 절제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 나는 진짜 폰을 바꾼 적은 없고 내 의지력을 그때 미련하게 믿었었는데
근데 내 주위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다 좀 그런 멋진 자기만의 이상한 폰을 쓰더라고. 당근마켓에서 주워왔나 싶은 그런, 그런 폰들. 혹시 막 폴더폰인데 중간에 동그란 걸 이렇게. 오, 맞아, 맞아, 맞아. 그걸 매직콜이라고 부르는. 아, 참. 그래, 그래. 그런 걸 쓰더라고요, 애들이. 이분은 어떻게? 저는 그냥 스마트폰. 근데 방해가 안 됐어 그렇게 쓰는 게? 스크린 타임 잠궈가지고 친구한테 비밀번호 야 잠궈 이렇게 해서. 근데 그거 풀어달라고 계속 했을 거 아니야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아니 난 안 했어. 나는 완벽한 고2를 보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냥 시험 한 달 정도 유튜브 20분? 인스타 20분? 뭐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야. 그냥 그것만 딱 썼던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나는 20분이 되게 소중한?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도 조금 풀 수 있었고 그래서 많이 방해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좀 후회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약간 인강을 제대로 보는 법을 그때 몰랐어가지고 그냥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거의 인강 쇼핑한다고 하잖아. 그 시간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서 그 시간만 없었어도 조금 더 실력이 금방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뒤늦게. 그래서 좀 이런 내 수준에 맞고 내 상황에 맞는 인강을 좀 찾아서 들어야 되는데 남들의 이런 압박을 받으면서 하면은 좀 그렇지 않을까. 맞아요. 나는 하나 더 있었던 게 고2 1학기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맨날 새벽 한 2시 반, 3시 이때까지 공부를 하고 가서 이제 1교시 내내 조는 거지. 거의 내가 봤을 때 한 1교시뿐만 아니라 오전 내내 거의 졸아. 이런 시기가 꽤 길었는데 난 이거를 혼자서 좀 커버할 수 있다 생각을 했었어 그때는. 수업을 대충 들어도 그냥 다 적혀 있으니까 프린트 같은 거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뒤늦게 뭔가 수업 시간에 알려주시는 것들도 꽤 많고 이거 외적으로도 이런 거를 좀 2학년 2학기 때 깨달으면서 그때 오버페이스 했던 1학기 때랑 좀 다른 삶을 살았었지.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 무조건 자고 7시쯤에 일어나서 학교 가가지고 수업 때 존 적이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내신은 사실 선생님 수업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새벽에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다음날 학교 가서 수업 못 들으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맞아, 말정꽝이야. 괜히 객기 부리면 안 돼, 또. 내가 객기 부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고2 때를 한번 돌아보면서 잘한 점과 후회했던 점을 좀 말해봤는데요. 난 오늘 왠지 좀 말한 게 별로야. 이분은 지금도 고2가 완벽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하죠. 제 고2는 와 너무 완벽하지 않았나. 아 그래요? 흠 잡을 데가 없지 않았나. 뭔가 지금 이 말 하는 순간 뭔가 그 짤이 몇 개 화면에 떠 있을 것 같지 않아? 살짝 너가 당황해 있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 영상을 보시고 이부처럼 후회 없는 고2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고2도 파이팅. 고3으로 찾아올게요. 공신폰이라고. 약간 폴더폰? 터치폰이긴 한데. 터치폰? 너네 터치폰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왔는지 아니 혹시? 예전에 근데? 터치폰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가 있었어. 너네 그거 알아? 코비. 코비 아세요? 아 진짜 내가 누구랑 좀 촬영하려고 했는가 진짜. 아무튼 그.